오늘 잡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내가 잡어들이고요. 또 잡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병어도 있고. 자, 오늘 잡어들은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병어, 참조기, 갈치 그런 건 손질하는데 잡어만 손질해드려요. 전체적으로. 오늘 손질 다 못하면 내일 보내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연산 민어입니다. 크기차 있고요. 8마리 5.7kg. 이 잡어들은 지금부터 잡어들은 다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근데 손질 다 못하면 내일 보내드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9마리 5.0kg. 참돔입니다. 7마리 8.6kg 크기 차 있어요. 씨알이 작은 것도 아니니까 이쪽은 좀 작고 크니까 봐갖고 손질해갖고 횟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횟감으로 잡수시오. 서다입니다. 23마리 4.3 크기 차 있고요. 25마리 4.8 그러고 28마리 5.2kg. 갯장어 3마리 5.0kg. 이건 씨알이 큰 겁니다. 손질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또 이거는 붕장어 1마리하고 갯장어 13마리 4.9kg. 이거 두개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는데 살만 보내드립니다. 받으시면은, 이건 붕장어는 안 그랬는데 갯장어는 살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지그재그로 칼집 내갖고 샤브샤브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참냥태입니다. 배아지가 노란 것이 참냥태예요. 크기 차이 있고 13이 7.1kg. 그리고 15미 8.8kg. 큰 것들은 요발로 잘라갖고 회로 드시면 흰살생선이라 이건 쫀득쫀득해 맛있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게가자미입니다. 게가자미입니다. 16미 4.2kg. 고시삼치 15마리 8.8kg 크기 차이 있고 손질해서 보내드릴게요. 소금 뿌려갖고 잡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준치, 갯장어, 가자미, 수조기 잡어입니다. 이것도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 간장을 드시고 그거 봐봐봐. 이거 갯장은 손질해 보니까 칼집 살에다 넣어갖고 반찬하십시오. 샤브샤브로 하십시오. 참조기, 고등어, 삼치, 백조기, 꼬지 잡어입니다. 6.3kg. 아구 두 마리, 농어, 수조기 잡어예요. 7.2kg. 광어 잡어예요. 뭐 가자미도 있고 통치, 백조기 그러네요. 7.0. 꼬박 도다리 18미 7.2kg. 미역국 끓여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조기 크기 차 있고 13미 7.1kg예요. 삼치 6마리, 게가자미 16마리 7.9kg. 이거 왜 게가자미랄까? 자, 서대 수조기 쥐치 잡어입니다. 5.0kg. 그 다음에 수조기 서대 민어 잡어예요. 5.1kg. 물메기 잡어입니다. 물메기 두 마리하고 도우미하고 잡어예요. 7.0kg. 다 손질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갑오징어 잡어. 뭐, 삼치도 있고. 이것저것 섞었지라. 6.8kg. 전갱이 수조기 잡어예요. 7.9kg. 크기 차 있어요. 통치, 오징어, 갯장어 잡어입니다. 4.3kg. 참돔 하나하고, 민어가 둘, 넷, 다섯 마리, 5.9kg. 삼치, 양태 잡어입니다. 8.1kg. 붕장어, 양태, 삼치 잡어입니다. 7.7kg. 가자미 14마리, 호박 도다리 6마리, 5.8kg. 요 가자미는 참가자미 일반 가자미예요. 근데 여기 좀뭐 거시기 도다리도 좀 섞였네요. 민어 서대 5.0kg. 요 서대 큰거한 마리는 회로 잡수시오. 살짝 데쳐갖고 뜨거운 물에 데쳐서 드시면 돼요. 민어 서대 참돔 잡어입니다. 6.3kg. 그다음에 가자미, 간제미, 자랭이 병어 잡어예요. 4.7kg. 삼치하고 우럭 갯장어가 둘, 넷, 다섯 마리 잡어입니다. 6.9kg. 너도 손질해서 보내니까 이 칼집 살에다 내갖고 샤브샤브로 잡수시오. 그리고 점량태입니다. 17미 8.4kg. 참돔, 민어, 서대, 양태, 참량태 잡아요. 6.2kg. 참냥태 6마리 수조기 잡어입니다. 6.1kg. 큰 것들은 꼴랑 쪽 회로 잡수시오.
삼치, 전경이 좌보예요. 뭐 이것저것. 참돔도 있고, 통치도 있고요. 6.4kg. 백족입니다. 30미 7.3, 31미 5.8, 31미 4.7, 33미 5.6, 40미 8.0, 40미 6.1, 47미 7.3, 55미 7.3, 참복우입니다. 9마리 5.0kg. 그리고 요것은 25미 7.3, 그리고 29미 5.7. 복쟁이 손질할 줄 아시는 분만 주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날게. 간잼입니다. 암치, 12미 8.9, 7.5, 7.8. 그리고 요것은 암치 6마리 1.6kg. 회로 잡수시오. 예. 신안 앞바다 앞에 대해서 잡은 홍어요. 5.8kg, 5.6, 6.2. 그 다음에 5.3, 5.6, 6.1, 6.2, 6.7, 6.5, 6.7, 5.4입니다. 자, 석장 뜨개도 보내드립니다. 석장이 아니라 회 떠서 보내드리면 2만원 더 추가되고요. 각손질하면 1만원 추가됩니다. 싱싱하니까 얘는 참기름장에 찍어 잡수시오.